제4장 부드럽고 평온한 입맞춤. 여름 방학 동안 대학에는 기동대에 출동을 요청하였고, 기동대는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안에서 농성 중이던 학생 전원을 체포했다. 그 당시는 어느 대학에서나 그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새삼스러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대학은 해체는커녕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대학에는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어 있었으므로 학생들이 난동을 좀 부렸다고 해서 예 그렇습니까 하고 덩치 큰 학교가 얌전하게 해체될 턱이 없었다. 그리고 대학을 바리케이트로 봉쇄했던 측들도 사실상 대학을 해체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들은 단지 대학 기구의 주도권 변경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었고, 나로서는 주도권이 어찌됐든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러니 동맹휴학이 좌절됐다고 해서 특별한 감회가 있을 까닭이 없었다. 9월에 들어서서 대학이 거의 폐허가 돼 있으리라 예상하면서 대학은 전혀 손상되지 않고 멀쩡했다. 도서관의 책도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교수 연구실도 멀쩡했으며 학생과가 있는 건물도 그대로였다. 이 녀석들은 도대체 한 것이 뭐냐 싶어서 나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동맹휴학이 철회되고 기동대에 점령하여서 강의가 재개되자 맨 먼저 출석한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선동, 주도했던 패거리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강의실에 나와 강의를 들었고 이름을 부르며 대답을 했다. 이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동맹휴학 결의는 아직도 유효했고 아무도 동맹휴학 종결을 선언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 측이 기동대를 끌어들여 바리케이트를 파괴했을 뿐 원칙적으로 동맹휴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동맹휴학 결의 때에는 하고 싶은 만큼 큰 소리를 치면서 동맹휴학에 반대하는 혹은 의혹을 표명하는 학생을 매도하고 혹은 규탄하지 않았던가. 나는 그들을 찾아가 왜 동맹휴학을 계속하지 않고 강의에 나오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대답을 못했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출석 일수가 모자라 학점을 따지 못하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 패거리들이 대학 해체를 외쳐댔구나 하고 생각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 비열한 패거리들은 바람의 방향을 하나로 큰 소리를 쳤다 움츠려들였다 하는 것이다. 이봐 기츠키, 여긴 정말 형편없는 세계야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런 작자들이 버젓하게 대학에서 학점을 따고 사회에 나가 부지런히 비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얼마 동안은 강의에 나가되 출석을 부를 때는 대답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짓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기분이 나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클래스 안에서의 내 입장은 한층 더 고립되어 갔다. 이름을 부르는데도 내가 잠자코 있으니까 강의실 안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 또한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9월 둘째 주에 이르러 나는 대학 교육이란 전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나는 대학 생활을 무료함을 견디는 훈련 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학을 그만두고 사회에 나가 뭔가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매일 학교에 나가 강의에 출석을 하고 필기를 하고 빈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자료 조사를 했다. 9월 둘째 주가 되었는데도 돌격대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이상하다기보다는 천지개벽할 사건이었다. 대학에서는 이미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돌격대가 수업을 빼먹다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책상이며 라디오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선반 위에는 플라스틱 컵과 칫솔, 차병과 살충 스프레이 그런 것들이 깔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돌격대가 없는 동안에는 내가 청소를 했다. 지난 1년 동안에 방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내 습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돌격대가 없을 때에는 내가 그 청결함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매일같이 방바닥을 쓸고 사흘에 한 번쯤 창문을 닦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을 내다 널었다. 그리고 돌격대가 돌아와서 와타나베 어찌된 일이야? 이거 굉장히 깨끗하잖아 하고 칭찬해 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그가 돌아오기는커녕 그의 짐이 몽땅 없어졌다. 방문 앞에 명찰도 없어지고 내 것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사감실로 가서 도대체 그가 어찌 된 거냐고 물었다.
기숙사에서 나갔네 하고 사감은 아주 간단히 말했다. 당분간 혼자 지내게. 나는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사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는 타인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며 자기 혼자서 사물을 관리하는데 무한한 기쁨을 느끼는 그런 타입의 속물이었다. 방 벽에는 빙산 사진이 한동안 붙어 있었지만 얼마 후 나는 그것마저 떼어버리고 그 대신 짐 모리슨과 마일즈 데이비스의 사진을 붙였다. 그래서 내 방이 조금은 내 방다워졌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자그마한 스테레오 플레이어를 샀다. 그리고 밤이면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음악을 들었다. 이따금 돌격대 생각이 떠오르곤 했지만 그래도 혼자서 지낸다는 것은 마음 편한 일이었다. 월요일 10시부터 연극사 2의 에우리피데스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그 강의는 11시 반에 끝났다. 강의가 끝나자 나는 학교에서 10분쯤 거리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까지 걸어가 오믈렛과 샐러드를 먹었다. 번화가에서 떨어져 있는 그 레스토랑의 음식값은 학생 식당보다는 약간 비쌌지만 조용하고 안정감이 있었으며 매우 맛있는 오믈렛을 먹을 수 있었다. 무뚝뚝한 부부와 아르바이트하는 여자아이, 그렇게 셋이서 일하고 있었다. 내가 창가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으려니까 한 무리의 학생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산뜻한 옷차림을 한 그들은 남자가 둘, 여자가 둘이었다. 그들은 입구 쪽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바라보며 한참이나 이모저모 검토하더니 이윽고 한 사람이 주문을 모아 아르바이트 여자에게 그것을 전달했다. 그때 나는 문득 그들 중 여학생 하나가 내 쪽을 흘끔흘끔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머리가 굉장히 짧은 여자였는데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하얀 면으로 된 미니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전혀 생소해서 나는 그대로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테이블 끝에다 한쪽 손을 짚고 내 이름을 불렀다. 와타나베 씨 맞죠? 나는 얼굴을 들어 다시 한번 상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아주 눈에 띄는 여자여서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다면 곧 생각이 났을 타입이었다. 더구나 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대학에 그리 흔하지 않을 터였다. 잠깐 앉아도 될까요? 아니면 누구 올 사람이 있나요, 여기에?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앉아요. 그녀는 드르륵 소리를 내며 의자를 끌어당겨 내 맞은편에 앉더니 선글라스 안쪽에서 나를 빤히 보고는 그 다음엔 내 접시 위로 시선을 옮겼다. 맛있어 보이네요, 그거. 맛있어요. 송이버섯 오믈렛과 완두콩 샐러드죠. 다음엔 그걸 먹어야지. 오늘은 이미 다른 걸 주문했으니까. 하고 그녀는 말했다. 뭘 주문했는데요? 마카로니 그라탱. 마카로니 그라탱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만났더라? 아무래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에우리피데스. 하고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엘렉트라. 아니요. 신께서도 불행한 자가 하는 말에는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답니다. 조금 전에 수업이 막 끝났잖아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자 그제서야 겨우 생각이 났다. 연극사 2 클래스에서 본 적이 있는 1학년 여자였다. 다만 머리 스타일이 너무나 엉뚱하게 달라져 있어서 누군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 여름방학 전에 머리가 여기까지 이만큼 길었잖아 하고 나는 어깨 밑 10cm쯤 위치에다 손을 갖다 댔다. 그래요, 여름에 파마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형편없지 뭐예요. 이게 글쎄 한 번은 죽어버릴까 생각했을 정도예요. 꼭 미역이 머리에 엉켜붙은 물귀신 같았어요. 죽어버릴까 생각하다가 자포자기 끝에 짧게 잘라버렸어요. 시원하긴 하지 뭐예요, 이거.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길이 4cm나 5cm 정도의 머리칼을 손바닥으로 슥슥 어루만졌다. 그리고 나를 향해 생긋웃었다. 하지만 전혀 나쁘지 않은데 그거. 하고 나는 남은 오믈렛을 먹으면서 말했다. 어디 좀 머리를 옆으로 돌려보라고. 그녀는 옆을 향한 채 5초가량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분명 머리 모양이 잘생겼나 봐. 귀도 단정해 보이고. 그래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르고 보니까 아, 이것 역시 나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들이란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거든요. 국민학생 같다느니 강제 수용소의 죄수 같다느니
그런 소리만 하지 뭐예요. 어째서 남자들이란 머리가 긴 여자를 좋아하죠? 그건 꼭 파시스트 같아요. 정말 시시하다고요. 어째서 남자들이란 머리가 긴 여자가 우아하며 마음이 상냥하고 여성답다 그러는 걸까? 난 말해요. 머리가 긴 야비한 여자를 250명쯤 알고 있어요. 정말. 난 지금 그 머리가 좋은 걸? 하고 나는 말했다. 사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다. 머리카락이 길던 때의 그녀는 내 기억 같아선 그저 아주 평범한 귀여운 여자애였다.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녀는 마치 봄을 맞아 바깥 세계로 막 뛰어나온 새끼 동물처럼 싱그러운 생명감을 분출시키고 있었다. 그 눈동자는 마치 독립된 생명체처럼 즐겁게 요동치고 웃고 화내고 어이없어하고 체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싱싱한 표정을 목격한 것이 오랜만이라서 한동안 감탄해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샐러드를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내 얼굴을 보았다. 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그래, 되도록 정직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는 편이니까. 음흠, 하고 그녀는 콧소리를 냈다. 그런데 왜 그런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 갑작스레 머리가 짧아지니까 지독하게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알몸으로 붐비는 사람들 속에 내던져진 것만 같아 전혀 안정감이 없어서.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나머지 오믈렛을 마저 먹었다. 그녀는 내가 먹는 걸 흥미진진해하는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저쪽 자리로 가지 않아도 되나? 하고 나는 그녀의 동행들이 있는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뭐 괜찮아요. 요리가 나오면 가죠. 신경 쓸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으면 식사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방해는 무슨 방해? 벌써 다 먹었는 걸.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 테이블로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기에 커피를 주문했다. 여자 주인이 접시를 걷어가고 다시 그 자리에 설탕과 크림을 놓고 갔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 수업에 출석 체크를 해도 대답을 안 했죠? 와타나베가 선배 이름 맞죠? 와타나베 도우루. 그렇죠? 그래, 맞아. 그럼 왜 대답하지 않았죠? 오늘은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다시 한번 선글라스를 벗어서 테이블 위에 놓더니 마치 희귀 동물이 들어있는 울 속이라도 들여다보는 그런 눈으로 말끄러미 나를 보았다. 오늘은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 하고 그녀는 내 말을 되풀이했다. 봐요, 선배 말투는 꼭 험프리 보가트 같아요. 냉소적이고 터프하고. 설마 난 지극히 보통 사람이야. 저만치 어디에나 있는. 여자 주인이 커피를 날라다가 내 앞에 놓았다. 나는 설탕도 크림도 넣지 않고 그걸 가만히 마셨다. 그것 봐요. 역시 설탕도 크림도 넣지 않잖아요. 그저 단순히 단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야. 무슨 오해라도 하고 있는 것 아니야? 하고 나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어째서 그렇게 햇볕에 탔죠? 2주일 정도 줄곧 걸어서 여행을 했거든. 여기저기 배낭과 침낭을 짊어지고 말이야. 그래서 볕에 탄 거야. 어떤 곳? 가나자와에서 노토반도를 한 바퀴 빙 돌았어. 니이가타까지 갔었지. 혼자서요? 그래. 여기서 저기서 어쩌다가 동행이 생기는 수도 있었지만 로맨스는 없었나요? 여행길에서 어쩌다가 여자와 알게 됐다든지. 로맨스? 하고 나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이봐, 역시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군. 침낭을 짊어지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로맨스 같은 것과 해우한단 말이야? 언제나 그렇게 혼자서 여행을 해요? 그래. 고독을 좋아해요? 하고 그녀는 턱을 개고 앉아 말했다. 혼자서 여행하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떨어져 앉아 강의를 듣는 게 좋아요? 고독을 좋아하는 인간이란 없는 법이야. 억지로 친구를 만들지 않은 것뿐이지. 그런 짓을 해봤자 실망만 할 뿐이거든. 그녀는 선글라스 안경다리를 입에 물더니 나직나직한 소리로 고독을 좋아하는 인간이란 없다. 그저 실망하는 것이 싫을 뿐이다. 가령 선배가 자서전을 쓰게 된다면 그땐 대사를 쓸 수 있겠네요. 하고 말했다. 고마워.
초록색을 좋아해요? 그건 왜 묻지? 초록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어서요.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냐? 무슨 색이면 어때?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냐? 무슨 색이면 어때? 하고 그녀는 내 말을 되풀이하고 이렇게 물었다. 난 그런 말투가 굉장히 좋아요. 산뜻하게 벽을 회로 바르는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없어. 내 이름은 미돌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전혀 초록색이 안 어울려요. 이상하죠? 좀 심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꼭 저주받은 인생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언니는 모모코라고 해요. 우습지 않나요? 그럼 언니는 핑크가 어울리나? 그게 글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핑크를 입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 치, 정말 불공평하지 뭐예요. 그녀의 테이블에 요리가 놓이자 마드라스 체크. 윗도리를 걸친 남자가 이번 미돌이 음식 나왔어 하고 불렀다. 그녀는 그쪽을 향해 마치 알았어 라고 하듯 손을 들어 보였다. 저 와타나베 선배 강의를 필기하고 있어요? 연극사 2? 물론. 미안하지만 빌려주지 않을래요? 난 두 번이나 강의를 빼먹었거든요. 그 클래스엔 아는 사람도 없고. 물론이지. 좋아. 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어 무슨 쓸데없는 거나 써놓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미도리에게 넘겨주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와타나베 선배, 모레 학교에 나와요? 응. 그럼 12시에 이리로 올래요? 노트를 돌려줄 겸 점심을 살 테니까요. 뭐 혼자서 밥 먹지 않음 소화불량을 일으킨다든가 그렇진 않겠죠? 설마, 하지만 담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노트 좀 빌려준 것 가지고 뭐. 괜찮아요. 난 담례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괜찮을까요? 수첩에 안 적어도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잊어버리긴 모레 12시 미도리와 여기서 만난다. 저편에서. 야 미도리 빨리 안 오면 식어버린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 소리를 무시했다. 있잖아요. 예전부터 그런 말투였어요. 그랬던 것 같아. 별로 의식하고 그런 적은 없지만 하고 나는 대답했다. 내 말투가 색다르단 소리를 정말 그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무슨 생각에 잠겼다가 얼마 후 생긋이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서 자기 테이블 쪽으로 돌아갔다. 내가 그 테이블 곁을 지나갈 때 미도리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다른 세 사람이 흘끈 내 얼굴을 보았을 뿐이다. 수요일 약속한 12시가 다 되어도 미도리는 그 레스토랑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미도리를 기다리다 단념하고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2시부터 있는 독일어 수업에 들어갔다. 수업이 끝나자 나는 학생과에 가서 강의 등록부를 찾아 연극사 2 클래스에서 1969년도 입학생 중에서 고바야시 미도리를 찾아내어 주소와 전화번호를 메모했다. 전화를 걸어보니 남자 목소리가 받았다. 미도리가 학교에 갔는지 물어보니 병원에 간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마치 병원이 생활의 일부이기라도 하다는 그런 어투였다. 다음 주 월요일 연극사 2강의 시간에도 고바야시 미도리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출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교수가 나타날 때까지 나오코에게 편지를 썼다. 얼마 후 교수가 들어왔고 강의를 시작했다. 15분쯤 지났을 때 강의실 문이 열리고 미도리가 들어왔다. 미도리는 내 옆으로 와 앉았다. 그리고 수요일 미안했어요. 화났어요? 라고 적힌 메모를 내게 건넸다. 강의 도중 문이 열리고 헬멧을 뒤집어 쓴 학생 둘이 들어와 교수에게 토론 시간을 할당해달라 양해를 구하고 전단을 나누어 주더니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 나가요 하고 미도리가 말했다. 미도리와 나는 교실을 나섰다. 미도리와 나는 버스를 타고 요스야의 으슥한 곳에 있는 도시락 집에 갔다. 우리는 탁자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도리는 지난번 일을 한 번 더 사과했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병원에 갔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미도리는 병원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자고 또 한 번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지쳐있을 뿐이라고 비 맞은 원숭이처럼 지쳤다고 말했다. 밥을 먹고 미도리는 자신이 다녔다는 여고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요스야 역 앞을 지날 때 나는 문득 나우코와의 끝없는 보행을 떠올렸다.
만약 일요일에 중앙선 전철 안에서 나오코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어딘가에서 나와 나오코는 만났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간직한 채로 나와 미도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가 다녔던 고등학교 건물을 바라보았다. 학교 건물에는 담쟁이 덩굴이 얽혀있고 난간에는 몇 마리의 비둘기가 앉아서 날개를 쉬고 있었다. 제법 정취 있는 낡은 건물이었다. 정원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고 그 곁으로는 하얀 연기가 하늘로 꽃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여름날에 남은 햇살이 연기를 더욱 아련히 보이게 했다. 와타나베, 저 연기 무엇인지 알겠어요? 갑자기 미도리가 물었다. 모르겠어. 저거 생리대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어휴, 나는 그런 소리밖에 내지 못했다. 그 밖에는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모두가 화장실 휴지통에 그걸 버리잖아요. 여학교니까 그걸 청소부 아저씨가 모아 소각장에서 태우거든요. 그게 저 연기라고요. 그런 줄 알고 보니 어딘지 처절하군 그래. 나도 교실 창문으로 저 연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절하구나 하고. 우리 학교는 중고교 합치면 1,000명 가까이 여자애들이 있었어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애도 있으니까 900명이라 치고 그중 5분의 1이 생리 중이라 치면 대충 180명이겠죠. 그러면 하루에 180명분의 생리대가 휴지통에 버려진다는 계산이 나오죠. 대충 그렇겠군. 자세한 계산에는 흥미가 없지만 꽤 상당한 양이잖아요. 180명분이니까 그걸 모아서 태운다는 거 어떤 기분일까요? 글쎄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한참 동안 둘이서 그 하얀 연기를 바라보았다. 사실 난 저 학교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미더리는 살랑살랑 고개를 저었다. 난 그저 보통의 공립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주 보통의 사람들이 가는 아주 보통의 학교에. 그리고 즐겁고 한가하게 청춘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허영 때문에 저기 들어가고 말았지요. 왜 국민학교 때 성적이 좋으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 아이 성적이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6년 동안 다녔지만 아무리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하루빨리 거기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6년을 다녔죠. 글쎄 난 무지각 무결석으로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토록 학교가 싫었는데도 어째서 그랬는지 알겠어요? 모르겠는데. 학교가 죽도록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일을 악물고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번 지고 나면 끝장이란 생각. 한번 지고 나면 그냥 줄줄 끌려가게 되지 않나 싶어서 겁이 났어요. 39도까지 열이 올랐을 때도 기어가다시피 해서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이번 미돌이 너 몸이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은데 하면 나는 괜찮아요 하고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무지각 무결석 표창장과 프랑스어 사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난 대학에서 독일어를 택했죠. 그래 이놈의 학교 은혜 따윌 뭐 때문에 입는담? 하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어떤 점이 그렇게 싫었지? 선배는 학교를 좋아했어요? 좋아하지도 또 특별히 싫어하지도 않았어. 난 아주 보통의 공립고교에 다녔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았나 봐. 저 학교 말이에요. 하고 미도리는 새끼손가락으로 눈가를 갈짝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엘리트 여자애들이 모이는 학교예요. 좋은 집안에 성적도 좋다는 여자애들이 한 1,000명 모여드는 거죠. 말하자면 갑부의 딸들만이라 그거예요.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수업료는 비싸겠다. 기부금도 노상 받아들이겠다. 수학여행이라도 가면 교토의 여관을 전세내 가지고 칠기소반에 가이세키 요리를 먹겠다. 1년에 한 번씩 오크라 호텔에서 테이블 매너 강습을 하겠다. 아무튼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우리 학년 160명 중 도요시마구에 살고 있는 학생은 나뿐이었다고.
난 언젠가 학생 명부를 전부 살펴보았어요. 다들 도대체 어떤 곳에 살고 있을까 하고요. 굉장하지도 않지 뭐예요. 지요다구 3번가, 미나토, 구모토, 아자부, 오오타구, 테넨초우, 세타가야구, 세이조, 아오, 주, 그런 곳 뿐이겠죠. 꼭 하나, 지바현에 사는 가시와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난 그 애하고 좀 사이가 좋았죠. 착한 애였어요. 우리 집에 놀러와 먼 데라서 미안하지만 하길래 그래 좋아 그러자 하고 가보았죠. 놀라 자빠졌지 뭐예요. 아무튼 정원을 다 돌아보는데 15분이나 걸렸으니까. 굉장한 정원에서 소형차만한 커다란 개 두 마리가 글쎄 쇠고기 덩어리를 우적우적 먹고 있잖아요. 클래스에서 말해요. 지각할 염려가 있으면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학교 가까이까지 오는 아이가 말해요. 차는 운전사가 딸린 차였는데 그 운전사 또 그린 호네트에서 나오는 운전사처럼 모자를 쓰고 흰 장갑을 끼고 있지 뭐예요. 그런데도 그엔 글쎄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죠. 그래, 믿을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요시마구 기타오스카 같은 거 학교 전체를 찾아봐도 나 정도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부모의 직업이란에 이렇게 돼 있죠. 서점 경영이라고. 덕분에 클래스 전원이 나를 두고 몹시 신기해했어요. 읽고 싶은 책을 얼마든지 읽어서 좋겠다고. 어처구니 없지 뭐야. 모두가 생각하는 건 기노쿠니아 같은 대형 서점이란 말이에요. 그 애들은 서점이라면 그런 대형 서점밖엔 상상치 못하는가 봐요. 하지만 그 실물로 말하자면 참담하기 그지없죠. 고바야시 서점. 가엾은 고바야시 서점. 드르륵 문을 열면 눈앞에 질비하게 잡지가 줄지어 있어요. 제일 착실하게 팔리는 것이 여성 잡지, 새로운 성의 기교, 그림과 해설을 곁들인 48가지 방법의 부록이 달린 그거예요. 동네 주부가 그런 걸 사갖고 가서 주방 탁자 앞에 앉아서 숙독을 하곤 남편이 들어오면 당장 시험해보는 거지요. 그게 제법 볼만하지 뭐예요. 정말이지 세상 부인네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만화. 이것 역시 잘 팔린다고요. 매거진, 썬데이 점프 등등. 그리고 물론 주간지들. 아무튼 거의 전부가 잡지죠. 얼마쯤 문고본도 있지만 대단한 건 없어요. 미스테리라든지 역사물, 풍속물 그런 것밖에 팔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용서적 같은 것, 바둑 두는 법, 분재 가꾸기, 결혼식 주례법, 이것만은 알아야 할 성생활, 담배는 곧 끊을 수 있다 등등. 그리고 우리 집에선 문방구까지 팔고 있거든요. 계산대 옆에 볼펜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노트라든지 그런 걸 진열해놓고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전쟁과 평화도 없고 성적 인간도 없고 호밀밭의 파수꾼도 없어요. 그것이 고바야시 서점이죠.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가 부럽다는 거예요. 선배도 부러워요. 그 전경이 눈앞에 떠오르는데 말하자면 그런 가게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들 우리 집으로 책을 사러 오겠다. 배달도 해주겠다. 단골 손님도 많겠다. 그래서 한 가족 네 사람은 충분히 먹고 살죠. 빚도 없고요. 딸 둘을 대학에 보낼 순 있어요. 하지만 그것뿐 그 이상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할 만한 여유는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학교에 날 넣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요. 그런 참담해질 뿐인걸. 무슨 기부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은 투덜투덜 불평을 하고 클래스 친구들과 어딘가 놀러 가더라도 식사 때가 되면 비싼 가게에 들어가 모자라지 않을까 겁을 먹어야 하고 그런 인생이란 어둡지 뭐예요. 와타나베 선배네는 부자예요? 우리 집? 우리 아버지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야. 특별한 부자도 아니고 특별히 가난뱅이도 아니지. 자식을 도쿄의 사립대학에 보내는 건 어지간히 힘든 일로 생각되지만 자식은 나 하나뿐이니 그런대로 별 문제는 없지. 보내주는 돈은 그리 많지 않아.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라고. 자그마한 뜰이 있고 도요타 카롤러가 있고.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요? 한 주에 세 번 신주쿠의 레코드 가게에서 밤 일을 하고 있어. 쉬운 일이야. 가만히 앉아서 가게만 지키면 되니까.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난 말이에요. 선배는 돈 고생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쩐지 겉보기로는 그래요. 고생한 적은 없지, 별로. 그다지 많은 돈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뿐이야. 세상 사람들은 대개는 다 그렇지. 내가 다닌 학교에선 대개의 사람들이 부자였다고요. 하고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양쪽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며 말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부터 그렇지 않은 세계를 실컷 보면 되잖아. 부자의 최대 이점이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모르겠는데?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클래스 친구한테 뭐 좀 하자꾸나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말하겠죠. 나 지금 돈 없어서 안 돼. 라고. 반대 입장이 된다면 나는 절대 그런 소리를 못해요. 내가 가령 지금 돈이 없어 그렇다면 그건 정말 돈이 없다는 소리니까요. 비참할 뿐이죠. 예쁜 여자가 나 오늘은 얼굴이 지저분하니까 외출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과 같거든요. 못생긴 여자가 그런 소리를 해봐요. 웃음거리만 될 뿐이지. 그런 것이 내 세계였던 거예요. 지난해까지 6년간이나.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잊혀진다고. 어서 잊어버리고 싶어요. 난 대학에 들어와서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주 잔뜩 있어서. 그녀는 아주 조금 입술을 삐죽하고 웃고는 짧은 머리카락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미도리는 무슨 아르바이트라도 하니? 응, 지도에 해설 쓰기요. 지도를 사면 팸플릿 비슷한 게 붙어있죠. 도시 설명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명소라든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씌어져 있는 거. 이곳에 이러이러한 하이킹 코스가 있고 이러한 전설이 있으며 이러한 꽃이 피고 이러한 새가 있다든지 하는 거 말이에요. 그 원고를 쓰는 일이죠. 그런 건 참 간단해요. 히비야 도서관에 가서 하루 동안만 책을 뒤지면 한 권을 쓸 수 있거든요. 조그만 비결을 터득하면 일거리는 얼마든지 들어오고. 비결이라니 어떤 비결이지? 이를테면 말이에요. 남이 쓸 수 없는 그런 걸 조금만 끼워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회사의 담당자는 저에는 제법 글을 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몹시 감탄해 주기도 하고. 아주 대수로운 게 아니라도 좋아요. 아주 간단한 거면 돼요. 가령 말이에요. 댐을 만들기 위해 마을 하나가 여기에 수몰됐는데 철새들은 지금도 그 마을에 대해 기억하고 있어서 계절이 돌아오면 새들이 그 호수 위를 언제까지나 날아다니는 광경을 언제까지나 볼 수 있다. 라든지 하는 에피소드를 한 가지 끼워놓으면 다들 굉장히 좋아하죠. 어때요? 서정적이고 낭만적이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다른 보통의 아이들은 그런 궁리는 안 하거든요. 그다지. 그래서 난 제법 좋은 돈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 원고 작업 덕분에. 하지만 어떻게 그런 에피소드를 그렇게 잘 찾아내지? 그래요. 하고 미도리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찾아내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찾아지는 것이고 찾아지지 않으면 해롭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내면 되죠 뭐. 오라. 하고 나는 감탄했다. 피스. 하고 미도리는 외쳤다. 그녀는 내가 있는 기숙사 얘기를 듣고 싶어했다. 나는 여느 때처럼 국기개양 이야기며 돌격대의 라디오 체조 이야기 등을 했다. 미도리도 돌격대 이야기엔 배꼽을 잡았다. 돌격대는 온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았다. 미도리는 재밌어 보이니 한번 꼭 좀 그 기숙사를 보고 싶다고 했다. 보아봤자 별 재미도 없어. 남자 녀석들이 몇백 명 지저분한 방 안에서 술도 마시고 마스터베이션도 하고 있을 뿐이니까. 선배도 해요 그짓? 안 하는 인간은 없지 하고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여자에게 생리가 있는 것처럼 남자는 마스터베이션을 하거든. 모두가 하지, 누구나다. 애인이 있는 사람도 할까요? 즉, 섹스 상대가 있는 사람도?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내 옆방의 게이오에 다니는 여성만 해도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나서 데이트를 하러 간다고. 그러는 편이 안정이 된다나? 난 이해하기 힘든데요. 줄곧 유학교에만 다녔으니까. 여성 잡지 부록에도 씌어있지 않고 말이지. 정말? 하고 미도리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그렇고 와타나베 선배 이번 일요일엔 한가해요? 시간 있어요? 어느 일요일이든 한가하지. 6시부터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하긴 하지만. 좋다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오지 않을래요? 고바야시 서점에 가게는 닫혔겠지만 난 저녁 때까지 집을 봐야 해요.
좀 중요한 전화가 걸려올지도 모르니까요. 어때, 점심같이 먹지 않을래요? 내가 지어줄게요. 고맙군, 하고 나는 동의했다. 그녀는 노트를 찢어서 집까지의 약도를 자세하게 그려주었다. 그리고 빨강 볼펜을 꺼내어 집에 있는 곳에 크게 X표를 쳤다. 싫다라도 저절로 알게 되어 고바야시 서점이라는 간판이 나붙어 있으니까. 12시쯤 와줄래요? 점심을 준비해 두겠어요.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 약도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슬슬 대학에 들어가 2시부터 시작되는 독일어 강의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그녀도 갈 데가 있다면서 요스야에서 전철을 탔다. 일요일 아침 나는 9시에 일어나 수염을 깎고 빨래를 해서 옥상에 널었다. 상쾌한 날씨였다. 제법 가을 냄새가 났다. 고추 잠자리떼가 앞마당을 빙빙 날아다니고 동네 아이들이 잠자리채를 가지고 쫓아다녔다. 바람은 없고 굽기는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깨끗이 다림질을 한 셔츠를 입고 기숙사를 나와 전철역까지 걸었다. 일요일에 학생 구역은 마치 쥐죽은 듯이 횡댕그렁하여 사람 그림자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상점들은 닫혀 있었다. 거리의 갖가지 소음은 여느 때보다 한층 또렷또렷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목재의 힐이 달린 사보를 신은 여자가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 도로를 가로지르고 전철 차고 옆에는 네댓 명의 아이들이 빈 깡통을 나란히 세워놓고 그걸 겨누어 돌을 던지고 있었다. 꽃집 하나가 열려있기에 나는 거기서 수선화 몇 송이를 샀다. 가을에 수선화를 산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었지만 나는 예전부터 수선화를 좋아했다. 일요일 아침 전철에는 일행인 듯한 할머니 세 분만 타고 있었다. 내가 차에 오르자 할머니들은 내 얼굴과 내 손에 들고 있는 수선화를 번갈아 보았다. 그중 한 할머니가 나의 얼굴을 보더니 빙긋이 웃었다. 나도 빙그레 웃어주고는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스쳐가는 낡은 집들을 바라보았다. 전철은 그 집들의 추녀 끝에 다을락 말락하며 달렸다. 어느 집의 베란다에는 토마토의 모종 화분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커다란 검은 고양이가 햇볕을 쬐고 있었다. 마당에서 어린아이가 비누방울을 날리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어디선가 이시다 아유미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어디선지 카레 냄새도 풍겨왔다. 전철은 그러한 인정어린 뒷골목을 누비듯 스르르 달리고 있었다. 도중 역에서 몇 명 승객이 올라탔다. 할머니 일행은 실증도 안 나는지 뭔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오스카역에서 내린 나는 그녀가 약도에 그려준 대로 별 볼품 없는 길을 걸었다. 길을 따라 질비하게 서 있는 상점들은 하나같이 그저 그렇게 보였다. 어느 상점이나 낡은 건물에다 상점 안은 침침해 보였다. 간판 글씨가 거의 지워진 것도 있었다. 건물이 낡은 정도나 스타일로 보아서 이 근처는 전쟁 때 폭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 이 같은 집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싶었다. 물론 새로 개축한 집도 있었고 어느 집이나 거의가 증축을 했거나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긴 했지만 그런 것은 숫재 허름한 옛집보다도 한층 지저분해 보일 경우가 많았다.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자동차의 포 상태와 대기오염, 지독한 소음과 비싼 집세를 견디다 못해 교외로 옮겨가 버렸고 뒤에 남은 것은 싸구려 아파트나 사택, 이사하기 어려운 상점 또는 오랫동안 이곳 토지에 매달려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 뿐이라는 분위기를 주는 거리였다.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마치 안개가 덮인 듯이 모두가 희뿌옇고 구질구질했다. 그런 길을 10분쯤 걸어가다 주유소 모퉁이를 오른쪽으로 돌아가자 조그마한 상점가가 있었고 한 중간쯤에 고바야시 서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분명 큰 편은 아니었지만 내가 미도리의 말을 듣고 상상했던 만큼 작지도 않았다. 흔히 볼 수 있는 거리에 흔히 있는 보통의 서점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발매일을 기다리다 못해 소년 잡지를 사러 가려 했던 그런 책방이었다. 고바야시 서점 앞에 서 있자니까 어쩐지 옛날이 그리워졌다. 어느 거리에나 이런 서점은 있게 마련이다. 서점은 아주 셔터를 내렸고 셔터엔 주간 문춘 매주 목요일 발매라고 씌어진 종이가 붙어 있었다. 12시가 되려면 아직도 15분쯤 남아 있었다. 수선화를 들고 상점가를 거닐면서 시간을 때우자니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나는
셔터 옆에 있는 벨을 누르고 두세 걸음 뒤로 물러서서 대답을 기다렸다. 15초쯤 기다렸는데도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벨을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고 있는데 위쪽에서 드르륵 창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미도리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손을 흔들었다. 셔터 열고 들어와요 하고 그녀가 소리쳤다. 시간이 좀 이른데 괜찮아? 나도 대바다 소리쳤다. 괜찮고 말고요. 2층으로 올라와요. 난 지금 잠시도 손을 뗄 수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는 다시 드르륵 창문이 닫혔다. 나는 터무니없이 큰 소리를 내면서 셔터를 1미터쯤 밀어올리고 몸을 구부려 안으로 들어가 셔터를 다시 제자리로 내려놓았다. 가게 안은 아주 캄캄했다. 나는 끈으로 묶어놓은 반품용 잡지 꾸러미에 걸려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면서 간신히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더듬더듬 구두를 벗고 위로 올라갔다. 집안은 어둡고 침침했다. 디딤돌을 올라서자 응접실처럼 되어 있는 곳에 소박한 소파 세트가 놓여 있었다. 방이 그리 넓은 편은 아니었고 창문에는 한 10년 전의 폴란드 영화 같은 어둑한 빛이 비쳐 들고 있었다. 왼쪽에는 창고 같기도 하고 다용도실 같기도 한 공간이었고 화장실 문도 보였다. 오른쪽 가파른 계단을 조심조심 올라가니 2층이 나타났다. 2층은 아래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밝아 나는 겨우 마음이 놓였다. 이쪽이에요 하고 어디선가 미도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올라서니 오른쪽에 식당 같은 방이 있었고 그 안쪽에는 주방이 있었다. 집 자체는 낡았지만 주방은 최근에 보수한 듯 싱크대도 수도꼭지도 천장도 모두가 반짝거리는 새것이었다. 그리고 미도리가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냄비에서는 뭔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고 생선 굽는 냄새도 났다. 냉장고에 맥주가 있으니 거기 앉아서 마시고 있을래요? 하고 미도리가 이쪽을 흑흑 보면서 말했다. 나는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마셨다. 맥주는 한 반년쯤 그곳에 들어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냉장이 잘 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조그만 재떨이와 신문과 간장병이 놓여 있었다. 메모용지며 볼펜도 있었는데 메모용지에는 전화번호며 시장을 본 계산을 한 듯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한 10분쯤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기다릴래요? 기다릴 수 있어요? 물론 기다릴 수 있지. 기다리면서 뱃속을 좀 비워둬요. 양은 충분하니까. 나는 찬 맥주를 홀짝거리면서 정신없이 요리를 만드는 미도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잽싸고 날렵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한꺼번에 네 가지 정도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 이쪽에서 끓는 것의 맛을 보는가 하면 뭔가를 도마 위에서 재빨리 썰고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어 담아놓는가 하면 다 사용한 냄비를 물에다 깨끗이 씻기도 했다. 뒤에서 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인도의 타악기 연주자를 연상케 했다. 저쪽 종을 울리는가 하면 이쪽 판자를 두드리고 그리고 물소뼈를 두드리기도 하는 그런 식이었다. 하나하나의 동작이 민첩하고 낭비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나는 감탄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뭐 좀 도울 일이 없을까? 하고 나는 말을 걸어보았다.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데 익숙하니까요. 하고 그녀는 말하면서 살짝 이쪽을 보고 웃었다. 그녀는 통이 좁은 블루진 바지에 네이비 블루의 셔츠를 입고 있었다. 등판에 애플 레코드의 사과 마크가 큼직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뒤에서 보니 그녀의 허리는 놀라우리만큼 가늘었다. 마치 허리를 튼튼하게 굳히기 위한 성장의 한 과정을 어떤 사정으로 뛰어넘어버렸지 않나 싶을 정도로 날씬한 허리였다. 그래서 보통 여자가 슬림진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중성적인 인상을 주었다. 싱크대 위의 창문으로 비쳐드는 밝은 햇살이 그녀 몸매의 윤곽에다 어렴풋이 테두리 장식 같은 것을 달아놓고 있었다. 그렇게 근사한 식사를 만들 것까지는 없는데 전혀 근사하지 않아요 하고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대꾸를 했다. 어제는 바빠서 시장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냉장고에 있는 걸 이것저것 모아서 만들었을 뿐인걸요. 그러니 전혀 신경 쓸 것 없어요. 정말. 그리고 손님 접대하기 좋아하는 건 우리 집 가풍이에요. 우리 가족은 말이죠. 어떻게 된 셈인지 손님 접대를 무척 좋아해요. 근본적으로 어째 좀 병적인 것 같아요. 별로 남달리 친절한 가정이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인망이 높은 것도 아니면서요. 어쨌든 손님만 왔다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접대를 하거든요. 가족 모두가 그런 성격이에요.
행복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아버진 거의 술도 못하면서 집안엔 온통 술투성이라니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손님 접대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실컷 맥주를 들어요. 사양 말고. 고마워. 나는 문득 수선화를 아래층에 놓아두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구두를 벗을 때 옆에 놓고는 깜빡 잊은 채 올라온 것이다. 나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 어두컴컴한 데서 열송이의 하얀 수선화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찬장 속에서 홀쭉한 유리컵을 꺼내더니 거기다 수선화를 꽂았다. 난 수선화를 참 좋아해요 하고 미도리가 말했다.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문화제에서 일곱송이 수선화를 부른 적이 있는데요. 그 노래 알아요? 일곱송이 수선화. 알지 물론 알고 말고. 전에 포크 그룹을 했죠. 기타 치면서. 그녀는 일곱송이 수선화를 흥얼거리면서 요리를 접시에 담았다. 만들어진 요리는 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어 훌륭한 솜씨였다. 생선회에 식초 무침에다 산뜻한 국물, 계란말이, 손수 만든 삼치절임, 가지절임, 순채장국, 버섯밥, 거기다 단무지를 잘게 썰어 깨소금을 뿌린 것을 듬뿍 곁들여 내놓았다. 양념 솜씨는 산뜻한 간 사이 식이었다. 아주 맛있군 하고 나는 감탄했다. 어때요, 와타나베 선배?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내 요리 솜씨를 기대하진 않았겠죠? 글쎄 하고 나는 어정쩡하게 대꾸했다. 와타나베 선배는 간사이 사람이니까 이런 양념을 좋아하죠? 나 때문에 일부러 간사이식으로 만들었어? 설마 아무리 그렇기로 그런 까다로운 짓을 누가 해요? 우리 집은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간사이뿐이신가? 아니, 아버진 내내 이고장에 계셨고 어머닌 후쿠시마 분이에요. 우린 친척 중엔 아무리 찾아도 간사이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다고요. 우린 도쿄 북간독의 일가니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이처럼 완벽한 정통 간사이식 요리를 만들 수 있지? 누구에게 배웠어? 뭐 이야기하자면 길어요 하고 그녀는 계란말이를 먹으면서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가 집안일이라고 이름 붙일 일은 딱 질색이었으니까요. 요리 같은 거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거든요. 더구나 보다시피 우리는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은 뭐 사다 먹자라든가 식육점에서 만들어 파는 고로케를 사다가 그걸로 떼어버린다든가 그런 식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난 어릴 때부터 그런 식이 정말 싫었거든요. 정말 죽도록 싫었죠. 카레 3인분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그걸 먹는다든가 하니 그래서 어느 날 중3 때 일이었지만 식사만은 꼬박꼬박 제때에 내가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신주쿠의 기노쿠니아 서점에 가서 가장 훌륭해 보이는 요리책을 사들고 돌아와 거기 적혀있는 걸 몽땅 마스터했죠. 칼과 도마 선택하는 법, 칼 가는 법, 생선 다루는 법, 가스오 부시 깎는 법 모두 다요. 그런데 그 책을 쓴 사람이 간사이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만드는 요리도 전부 간사이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모두 책으로 공부했어? 하고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나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가이세키 요리를 먹으러 가기도 했죠. 그래서 제법 맛들인 거야. 난 제법 감을 잘 잡거든요. 논리적 사고라든가 하는 건 틀려먹었지만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이만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대단해. 나 정말 혼났다니까요. 하고 그녀는 한숨까지 쉬며 말했다. 어쨌든 요리엔 전혀 이해도 관심도 없는 집안이었어요. 제대로 된 칼이나 냄비를 사고 싶다 해도 누가 돈을 줘야지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였죠. 참 엉터리지. 저런 얄팍한 칼로 생선을 어떻게 다루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말이죠. 생선을 발라내긴 뭘 발라 내느냐는 거죠. 그러니 말 다 했죠. 하는 수 없이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식칼이라든가 냄비라든가 소쿠리 같은 것을 샀어요. 어때? 믿을 수 있어요? 16살짜리 여자아이가 손톱에 불이 붙은 듯 열심히 돈을 모아 소쿠리, 숫돌, 튀김냄비 등등을 사들였다는 걸요. 내 친구들은 용돈을 듬뿍 타가지고 멋진 드레스며 구두를 사는데 말이죠. 어때요? 불쌍하지 않아요? 나는 순채장국을 마시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고1 때 난 아무래도 계란 굽는 기구가 사고 싶었어요. 국물 계란말이를 만들기 위한 가늘고 길쭉한 동제품이었죠.
그래서 난 새 브레이지어 살 돈으로 그것을 사버렸어요. 덕분에 혼이 났죠. 한 3개월쯤을 브레이지어 한 개로 견뎌야 했으니까요. 믿을 수 있어요? 밤이면 빨아서 열심히 말려 아침에 그걸 하고 나갔죠. 가끔 마르지 않으면 그런 비극이 또 없었죠. 세상에 축축한 브레이지어를 하는 것만큼 서글픈 일은 없을 거예요. 더구나 그것이 국물 계란말이 기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말이에요. 정말 그랬겠군. 알만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긴 어머니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은 다행이다 싶었죠. 생활비를 마음대로 쓰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요리기구가 상당히 갖추어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생활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어머님은 언제 돌아가셨는데? 2년 전. 하고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암이었어요. 뇌종양. 1년 반을 입원해 있으면서 가진 고생 끝에 나중엔 약에 절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도 숨이 끊어지지 않아 거의 안락사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죠. 뭐라고 할까, 그건 정말 최악의 죽음이었어요. 본인도 고통스럽고 주위 사람들도 고생이고. 그 때문에 집에는 돈이 바닥이 나다시피 했어요. 한 대에 2만 엔이나 하는 주사를 계속 맞아야 하죠. 간호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죠. 그러니 이래저래 그렇게 됐죠. 간호하느라고 나는 휴학을 해야 했고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더구나.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다시 생각을 바꿨는지 그만두고 젓가락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야기가 뜻하지 않게 침울해졌네요.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젖은 브레이지어 이야기부터였지. 바로 그 국물 계란 말이에요. 정성을 들인 거라고요. 그녀는 사뭇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내 몫을 다 먹고 나니 배가 가득 찼다. 그녀는 별로 많이 먹지 않았다. 요리를 만들면 그 만드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고요. 하면서 그녀는 일찍 젓가락을 놓았다. 식사를 끝내자 그녀는 그릇을 거두고 테이블 위를 닦았다. 그리고 어디선가 말보로 담뱃가스를 들고 와서 담배 한 개를 꺼내 물더니 성냥불로 그어댔다. 그녀는 수선화가 꽂혀있는 유리컵을 손에 들고 잠시 바라보았다. 이대로가 좋을 것 같아요. 꽃병에 옮기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막 가까운 물가에서 수선화를 꺾어다 우선 손에 닿는 대로 컵에 꽂아놓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스카여가 물가에서 꺾어왔어 하고 나는 말했다. 그녀는 깔깔대며 웃었다. 와타나베 선배는 참 이상해요. 농담 따위는 하지 않는다는 얼굴로 농담을 하거든요. 그녀는 턱을 괴고 담배를 절반쯤 피우더니 재떨이에 힘껏 눌러 비벼 껐다. 그리고 연기가 눈에 들어갔는지 손가락으로 눈을 마냥 비볐다. 여자는 좀 더 품위 있게 담배를 끄는 법이야 하고 나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야 꼭 천박한 여자 같잖아. 무리하게 끄려고 애쓰지 말고 서서히 주위부터 꺼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짓누르지 않아도 된다고. 그건 좀 너무하잖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코로 담배 연기를 내뿜지 말아야 해. 남자와 둘이서 식사할 때는. 석 달 동안을 브레이지어 하나로 견뎠다느니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지.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난 그런 여자야 하고 그녀는 콧등을 긁적거리며 말했다. 아무래도 조신하게 굴 수 없는 걸요 뭐. 이따금 장난삼아 피워오지만 아무래도 몸에 배지 않아요. 달리 또 뭐 할 말이 있나요? 말버릇은 여자가 피우는 담배가 아니야. 어때요? 뭐 어차피 뭘 피우건 맛없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녀는 손 안에서 말버릇의 딱딱한 빨간 패키지를 빙글빙글 돌렸다. 지난달부터 피우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특별히 피우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저 호기심에서.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째서라기보다 선배는 담배 안 피워요? 6월에 끊었어. 왜 끊었죠? 귀찮아서지. 밤중에 담배가 떨어졌을 때의 그 괴로움. 그런 건 말이야. 그래서 끊었지. 무엇이든지 그런 식으로 속박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보기보단 만사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성격이군요. 그렇죠?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아마 그런 성격 탓으로 사람들에게 별로 호감을 못 주는지도 모르고. 옛날부터 그랬어.
그건요, 선배가 남이 좋아하지 않아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배를 못마땅해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녀는 턱을 괴면서 어정쩡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선배와 이야기하는 게 정말 좋아요. 말투도 아주 특이하고 무엇에든지 속박당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는 말 같은 거. 나는 그릇 씻는 것을 도왔다. 그녀 옆에 서서 그녀가 씻어놓은 그릇을 행지로 닦아 조리대 위에 쌓으며 물었다. 그런데 가족들은 모두 어딜 간 거지 오늘? 엄마는 무덤 속에요. 2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아까 들었어. 언니는 약혼자와 데이트하고 있어요. 어딘가 드라이브라도 갔겠죠. 언니의 그이는 자동차 회사에 다녀요. 그래서 자동차를 무척 좋아해요. 난 자동차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문 채 다시 접시를 씻었고 나도 말없이 그것을 닦았다. 다음은 아버지인데 하고 잠시 후 그녀는 말했다. 아버진 작년 6월 우루과이에 간 채 돌아오지 않아요. 우루과이? 하고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우루과이는 왜? 아버진 우루과이로 이민 갈 생각이었죠.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군대에 있을 때 사귄 사람이 우루과이 농장을 가지고 있으니 거길 가면 어떻게든 될 것이 아니냐고 했나 봐요. 갑자기 그 말을 꺼내더니 혼자서 그대로 비행기를 타고 가버린 거죠. 우린 한사코 말렸어요. 그런 곳에 가보았자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도 통하지 않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도쿄 밖으로 나가본 일이 별로 없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헛일이었어요. 아버지는 분명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로 해서 굉장한 쇼크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나사가 빠져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만큼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했었죠. 정말이에요. 나는 뭐라고 맞장구를 칠 수가 없어서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우리 자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남없이 억울하다. 너의 어머니를 잃기보단 너희들 자매를 잃는 게 훨씬 나았겠다. 우린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렇기로 어떻게 그런 말을. 물론 가장 사랑하는 반려자를 잃은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그건 이해해요. 안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친딸을 보고 너희들이 대신 죽었더라면 하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건 좀 너무했다 싶지 않아요? 그건 그렇군. 우리라고 뭐 속이 편할 순 없잖아요. 아무튼 우리 가족은 모두 좀 이상해요. 어딘가 좀 어긋나 있는 거죠. 하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것 같군 하고 나도 인정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딸들에게 너희들이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겠다고 할 만큼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글쎄, 그렇게 말하면 그럴지도 모르지. 그리곤 우루과이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말없이 접시를 닦았다. 접시를 다 닦자 그녀는 내가 닦아놓은 그릇들을 선반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래, 아버님은 연락이 없어? 꼭 한번 그림 엽서가 왔어요. 지난 3월에.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씌어있지 않았어요. 이쪽은 덥다는 둥, 생각보다는 과일 맛이 좋지 않다는 둥, 그런 말뿐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것도 신통치 않은 당나귀 사진이 담긴 엽서에다 말이에요. 머리가 좀 이상해요, 우리 아버진. 그 친구인지 친진지를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조차도 적혀있지 않았다니까요. 끝에다 좀 더 안정이 되면 나와 언니를 데려가겠다고 씌어있긴 했지만요. 그리곤 그만 소식불통.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도 답장이 안 오지 뭐예요. 그런데 혹 아버님이 우루과이로 오라고 하면 미돌이는 어쩔 거야? 난 가볼 생각이에요. 재미있지 않아요? 언닌 절대로 안 간대요. 우리 언닌 불결한 물건이나 불결한 장소 그런 것은 아주 딱 질색이거든요. 우루과이가 그렇게 불결한가? 몰라요. 하지만 언니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길에는 당나귀 똥이 널렸고 거기엔 파리가 윙윙거리고 수세식 변소라는 곳에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도마뱀이나 정갈 따위가 우글거리고 그런 영화를 어디선가 보았겠죠. 우리 언니는 벌레라면 질색을 해요. 언니가 좋아하는 건 번쩍번쩍하는 차를 타고 쇼낭 같은 데를 드라이브하는 거죠. 우루과이 좋지 않아요?
난 가도 좋아요. 그럼 이 서점은 현재 누가 하고 있지? 언니가 그럭저럭 하고 있죠. 근처에 살고 있는 친척 아저씨가 매일 도와줘요. 배달도 해주고 나도 틈나는 대로 돕고. 책방이란 게 그렇게 중노동은 아니니까 우물쭈물 해나가는 거죠 뭐. 도저히 안 되겠다면 가게를 팔아버릴 작정이지만. 아버님은 좋아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특별히 좋아한다할 것도 없어요. 그럼 어째서 우루과이까지 가겠다는 거지? 믿기 때문이죠. 믿는다고? 그래요.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믿기는 하죠. 아버지를 말이에요. 어머니를 잃어버린 쇼크로 가정도 자식도 일도 다 포기하고 훌쩍 우루과이로 가버린 그런 분이시지만 난 믿는다 그거예요. 알겠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녀는 우습다는 듯이 웃고는 내 잔 등을 두드렸다. 됐어요. 어느 쪽이건 상관없으니까. 그 일요일 오후에는 꼬리를 물고 여러가지 일이 일어났다. 이상한 하루였다. 미도리네 집 바로 근처에서 불이 나 우리는 3층 옥상으로 올라가 불구경을 하고 그리곤 얼떨결에 키스를 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바보스럽기도 하지만 어떻든 일이 바로 그렇게 진행된 것이다. 우리가 대학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사이렌 소리가 차츰 커지는 것으로 보아 그 숫자도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았다. 창문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몇 사람인가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미도리는 한길이 보이는 방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아래를 보더니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요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통통통 하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우루과이란 대체 어디에 있었더라 하고 생각했다. 브라질이 거기고 베네수엘라가 거기고 이 언저리가 콜롬비아고 하면서 한참을 생각했으나 우루과이가 어느 부근에 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는 중에 미도리가 아래로 내려와서 이봐요 어서 이리 와요 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복도 끝에 있는 비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널찍한 옥상으로 나섰다. 그것은 주위의 다른 집들이 지붕보다도 한결 높아서 동네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서너 집 저편에서 뭉게뭉게 검은 연기가 치솟아 미풍을 타고 한길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무언가 타는 쾌쾌한 냄새도 함께 풍겼다. 미도리는 난간에서 몸을 내밀듯이 하고 말했다. 저거 사카모토 씨네 집이에요. 사카모토 씨는 전에 건구점을 했어요. 지금은 가게를 닫았지만. 나도 난간에서 몸을 내밀듯이 하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마침 3층짜리 빌딩 그늘이 져 있어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소방차가 3대인지 4대인지 모여서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길거리가 비좁은 탓으로 겨우 2대밖에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나머지 차들은 큰 길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큰 길에는 여느 때처럼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 챙겨서 이곳을 뜨는 게 좋겠는데 하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금은 바람이 반대로 부니까 괜찮지만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바로 옆이 주유소잖아. 내가 도울 테니 짐을 꾸리라고. 중요한 물건 같은 건 없는걸요. 그래도 무언가 있을 테지. 예금 통장이라든가 인감 도장이라든가 무슨 증서라든가 그런 것. 우선 무엇보다도 돈이 없으면 곤란할 테니까. 걱정 없어요. 난 도망 안 갈 거니까. 여기가 불에 타도? 그래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녀도 내 눈을 보았다. 그녀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본심이고 어디서부터 농담인지 나로선 통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한참 그녀를 보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뭐 아무러면 어떠냐 하는 심정이 되었다. 좋아, 알았어. 나도 너랑 같이 있겠어. 같이 죽어줄래요? 하고 그녀는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다. 설마 위험해지면 난 도망칠 거야. 죽고 싶거든 너 혼자 죽으면 되잖아. 냉정하네요. 점심 대접 좀 받아 떼서 같이 죽을 순 없잖아. 저녁 식사라면 또 몰라도. 그래 좋아요. 아무튼 여기서 잠깐 어떻게 되나 바라보면서 우리 노래라도 불러요. 사태가 위험해지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니까. 노래를? 그녀는 아래에서 방석 두 개와 캔맥주 네 개 그리고 기타를 가지고 왔다. 우리는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바라보면서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그녀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짓을 해서 동네 사람들의 빈축을 사지 않겠느냐고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동네에 불이 난 것을 구경하며 옥상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다는 게
그다지 떳떳한 행동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걱정할 것 없어요, 뭐. 그런 거 우리는 동네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미도리는 가볍게 대꾸하고 나서 옛날에 유행했던 포크송을 불렀다. 한 수 접어놓고 봐준대도 노래나 기타 솜씨나 좋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본인은 아주 즐거운 듯했다. 그녀는 레몬트리니 팝이니 50마일, 꽃들은 어디로 갔나, 노저라 마이클 등을 닥치는 대로 불러댔다. 처음에 미도리는 내게 저음 파트를 가르쳐 둘이서 합창을 하려 했으나 내 노래가 워낙 시원치 않자 그녀는 단념하고 혼자서 기분하는 대로 불러댔다. 나는 맥주를 홀짝거리고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서 불타는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연기는 갑자기 기세를 부리는가 싶더니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무어라 외치고 명령했다. 타다다 타다다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신문사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우리 모습이 찍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경찰관이 확성기로 구경꾼들을 향해 좀 더 뒤로 물러나라고 호통을 치고 있었다. 어린애가 우는 소리로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어디선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 이윽고 바람이 어수선하게 춤추듯 불어대고 타다 남은 흰 부스러기 따위가 우리 주위까지 히끗히끗 날아오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미도리는 맥주를 홀짝거리면서 기분 좋은 듯 노래를 계속 불러대고 있었다. 알고 있는 노래를 한바탕 부르더니 이번엔 자신이 작사 작곡했다는 이상한 노래를 불렀다. 당신을 위해 스튜를 만들고 싶은데 내게는 냄비가 없어. 당신을 위해 머플러를 뜨고 싶은데 내게는 털실이 없어. 당신을 위해 실을 쓰고 싶은데 내게는 펜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라는 노래예요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가사도 형편없고 곡도 형편없었다. 나는 그런 엉터리 노래를 들으면서 만약 불이 주유소에 옮겨 붙는다면 이 집도 날아가 버리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노래 부르기 지쳤는지 기타를 놓고 양지 쪽의 고양이처럼 달랑 내 어깨에 기대어 왔다. 그리고 물었다. 내가 만든 노래 어땠어? 특이하고 독창적이고 네 성격이 잘 나타나 있어 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고마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테마라고요. 알 것도 같아. 우리 어머니가 죽었을 때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미도리는 내 쪽을 향하며 말했다. 응. 나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어졌을 때도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그래? 그래요. 이거 좀 심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지 않냐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을 테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 나름대로 복잡했죠. 우리 집. 하지만 난 줄곧 이렇게 생각해왔어요. 뭐니뭐니 해도 친아버지, 친어머니만큼 죽어 이별이건 살아 이별이건 슬픈 건 사실일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거의 생각도 나지 않고. 가끔 꿈에 나타날 뿐 어머니가 나타나서 말이죠. 어둠 속에서 물끄러미 나를 노려보고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어요? 너 내가 죽어서 기쁘지? 하고. 별로 기쁠 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저 그렇게 슬프지는 않다는 것 뿐이죠. 솔직히 말해서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온 건 사실이었어. 어릴 적 기르던 고양이가 죽었을 땐 하룻밤 내내 울었는데도. 어째서 이토록 심하게 연기가 날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불도 보이지 않고 더 번져 나갈 상황도 아니었다. 그저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도대체 이렇게 오랫동안 무엇이 타고 있는 것일까 하고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탓만은 아니에요. 그야 나도 야속한 데가 있긴 해요.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가령 그분들, 아버지 어머니, 좀 더 날 사랑해 주었다면 나도 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더욱더 슬픈 기분이 들게 된다든지 하는. 별로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충분하지 않다와 아주 부족하다의 중간 정도예요. 늘 굶주려 있었어요, 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사랑을 담뿍 받아보고 싶었죠. 이젠 됐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잘 먹었어요. 그럴 정도로. 한 번이면 돼요. 단 한 번이면.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내게 그런 걸 주어본 적이 없었어요. 응석을 떨면 내동댕이를 치고 돈이 든다고 꾸중만 하고 줄곧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에 대해 1년 내내 100% 생각하고 사랑해줄 사람을 내 힘으로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국민학교 5학년이던가 6학년 때에 그렇게 결심했죠. 대단하군. 하고 나는 감탄해서 말했다. 그래, 성과는 있었어? 어려운 일이지요.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그리고 연기를 바라보면서 얼마 동안 생각하는 듯했다. 아마도 너무나 오래 기다린 탓인지도 몰라요. 난 굉장히 완벽한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완벽한 사랑을? 아니, 아무리 내가 욕심쟁이라고는 하지만 거기까진 바라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건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가령 지금 내가 선배에게 딸기 쇼트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선배는 모든 걸 집어치우고 그걸 사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헐레벌떡 돌아와서 자 미돌이 딸기 쇼트케이크야 하고 내밀겠죠. 그러면 나는 흥 이따위 것 이제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그걸 창문으로 휙 내던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나는 조금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관계가 있어요. 선배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여자에겐 말이에요. 그런 건 굉장히 소중한 때가 있는 거예요. 딸기 쇼트케이크를 창문으로 내던지는 그것이? 그래요. 난 상대방 남자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알았어 미도리. 내가 잘못했어. 네가 딸기 쇼트케이크를 먹고 싶지 않아지리라는 것쯤은 짐작했어야 했는데 난 당나귀 똥만큼이나 바보스럽고 무지한 것 같아. 사과할 겸 다시 한번 다른 걸 사다 주지. 무엇이 좋아? 초콜릿 무스? 아니면 치즈케이크? 그러면 어떻게 되지? 난 그렇게 해서 받은 것만큼 어김없이 상대방을 사랑할 거야. 지극히 불합리한 이야기 같은데. 하지만 나로선 그게 사랑이에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고 미도리는 내 어깨 위에서 살레살레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지극히 하찮은 혹은 시시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아니면 시작되지 않는 거죠. 너처럼 생각하는 여자는 처음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꽤 많아요. 그녀는 손톱을 갈짝거리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난 진짜 그런 사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정직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별로 남과 다른 생각을 한다고는 생각지도 않고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다들 농담 아니면 연기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가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 버리지만. 그래서 불이 나니까 죽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했나? 어머,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말이야 단순한 호기심이에요. 불에 타 죽는 것이? 그게 아니고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죽는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두렵지 않아요. 그건 정말이에요. 연기에 휩싸여 실신한 채 그대로 죽어버리면 그뿐이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인데요 뭘. 전혀 두렵지 않아요. 내가 보아한 어머니나 다른 친척들의 죽음에 비하면 말이에요. 글쎄, 우리 친척들은 모두 큰 병을 앓다가 고생고생 끝에 죽었다고요. 우리 가게는 아무래도 그런 혈통인가 봐요. 죽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마지막에는 살아있는지 죽은 건지조차 모를 정도였어요. 남은 의식이라고는 아픔과 괴로움 뿐이지 뭐예요. 그녀는 말버릇을 입에 물더니 불을 당겼다. 내가 두려운 건 그런 죽음이에요.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생명의 영역을 침식하여 정신이 들면 어두침침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위 사람들도 나를 두고 산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런 건 싫어요. 절대로 견딜 수가 없어요, 난. 그로부터 약 30분 만에 결국 불은 꺼졌다. 큰 불로 번지지도 않았고 부상자도 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소방차도 한 대만 남겨놓고 다 되돌아갔으며 사람들도 왁자지껄 이야기를 하면서 상점가에서 물러나 돌아갔다.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차가 남아 노상에서 라이트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까마귀 두 마리가 전신주 꼭대기에 앉아서 지상의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재가 수습되고 나자 미도리는 어쩐지 얼이 빠져버린 것만 같았다. 몸에 힘을 빼고 멍청하니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지쳤어? 그렇진 않아요.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오랜만에 힘을 빼본 것 뿐이에요. 멍하니. 내가 그녀의 눈을 보자 그녀도 내 눈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다. 그녀는 아주 약간만 으쓱 어깨를 움직였으나 이내 다시 몸에 힘을 빼고 눈을 감았다.
5초 아니면 6초. 우리는 가만히 입술을 맞추고 있었다. 초가을의 햇살이 그녀의 뺨 위에 속눈썹 그림자를 드리워 그것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부드럽고 평온하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는 목표도 없는 입맞춤이었다. 오후의 햇살 속에서 옥상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불구경을 하고 있지만 않았으면 나는 그날 그녀에게 입맞춤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기분은 그녀 쪽도 같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옥상에서 반짝거리는 집의 지붕이며 연기며 고추잠자리며 그런 것들을 줄곧 바라보다가 따스하고 친밀한 기분이 들어 그것을 무슨 형태로나 남겨놓고 싶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 입맞춤은 그러한 타입의 입맞춤이었다. 그러나 물론 온갖 입맞춤이 그러하듯 어느 정도의 위험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니었다. 입을 먼저 연 건 미돌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어쩐지 말하기 거북한 듯이 자신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건 나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선배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있지. 그런데 왜 일요일엔 언제나 한가하죠? 매우 복잡해. 그리고 나는 초가을 오후에 잠깐 동안의 마력이 이미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음을 알았다. 5시에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그녀의 집을 나섰다. 함께 밖으로 나가 가볍게 식사나 하지 않겠냐고 권유해보았으나 전화가 걸려올지도 모른다면서 그녀는 거절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전화를 기다려야 한다는 건 정말 질색이에요. 혼자서만 있으면 말이에요. 몸뚱이가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점점 썩어 녹아서 마지막엔 초록빛의 걸쭉한 액체만 남아 땅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옷만 남고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자면. 만일 또 전화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함께 있어주겠어. 점심을 대접받는 조건으로. 좋아요. 어김없이 식후에 불구경도 준비해 둘 테니까요. 다음 날의 연극사 2 강의에 미도리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강의가 끝나자 나는 학생 식당에 들어가 혼자서 맛없는 점심을 먹고 그리고 양지 쪽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았다. 바로 옆에서는 여학생 둘이서 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어린아이라도 보듬어 아는 듯이 테니스 라켓을 소중히 가슴에 안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책 몇 권과 레너드 번스타일이 LP를 들고 서 있었다. 매우 예쁘게 생긴 그들은 무척 즐거운 듯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클 회관 쪽에서는 누군가 베이스의 음계 연습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군데군데 네댓 명씩 학생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일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웃거나 소리치고 있는 게 보였다. 주차장에는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무리가 있었고 가죽 가방을 옆에 낀 교수가 스케이트보드를 피하듯이 그곳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교정 안쪽에서는 헬멧을 쓴 여학생이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대자보를 쓰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대학의 점심시간 풍경이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새삼스럽게 그런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에 나는 문득 어떤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행복해 보이는 것이다. 그들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단순히 그렇게 보일 뿐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어떻든 그 9월 하순에 기분 좋은 한나절에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 보였고 그 덕분에 나는 여느 때보다 적적한 기분을 느꼈다. 나 혼자만이 그 풍경에 익숙해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도대체 나는 어떤 풍경이 익숙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친숙한 광경은 키즈키와 둘이서 당구를 친 항구 근처의 그 당구장 광경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키즈키는 죽어버렸고 그 이후로 나와 세상 사이에는 뭔가 모르게 서로 어색하고 썰렁한 공기가 끼어들게 된 것이다. 내게 있어서 키즈키라는 사내의 존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하고 나는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그 해답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키즈키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어두워 센스라고나 할 수 있는 기능의 일부분이 완전히 영원히 손상돼 버린 것 같다는 느낌뿐이었다.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전혀 나의 이해 밖의 일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서 캠퍼스 풍경과 그곳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나는 도서실에 가서 독일어 연습을 했다. 그주 토요일 오후에 나가사와가 내 방에 와서 괜찮다면 놀러가지 않겠느냐, 외박허가는 받아줄 테니 하고 말했다. 좋다고 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머리는 몹시 어수선해서 누구라도 좋으니 함께 자고 싶은 기분이었던 것이다. 나는 저녁 무렵 목욕을 하고 수염을 깎고 폴로 셔츠 위에 면으로 된 윗도리를 입었다. 그리고 나가사와와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버스를 타고 신주쿠 거리로 나갔다. 신주쿠 상가의 소란 속에서 버스를 내려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다가 늘 가는 근처의 바에 들어가 적당한 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여자 손님이 많다는 게 그 술집의 특징이었는데 그날따라 여자들은 거의 모두가 우리 주위에 접근해 오지 않았다. 우리는 취하지 않을 만큼 위스키 소다를 홀짝거리면서 2시간 가까이 거기에 있었다. 상냥해 보이는 여자 두 명이 카운터에 앉아서 김렌과 마르가리타를 주문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사와가 수작을 붙이러 갔지만 그녀들은 남자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와 잠시 친근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기다리던 상대가 오자 둘은 그쪽으로 가버렸다. 장소를 옮기자 하면서 나가사와는 나를 다른 데로 데리고 갔다. 좀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손님이 거의 들어차서 시끌시끌했다. 안쪽 테이블에 세 명의 여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리로 다가가 다섯이서 이야기했다.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다들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그러나 다른 가게로 옮겨서 좀 더 마시지 않겠냐고 권했더니 그녀들은 우린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해요. 거의 문 닫을 시간이니까 하고 말했다. 세 여자가 다 어느 여자 대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정말 재수없는 하루였다. 그런 다음에 또 장소를 옮겨보았지만 허탕이었다. 어떻게 된 셈인지 오늘은 여자들이 접근해 오는 일이 전혀 없었다. 11시 반이 되어서 오늘은 허탕을 치는가 보다 하고 나가사와가 말했다. 미안한데 끌고 다녀서. 상관없습니다. 난 선배에게도 이런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만 해도 즐겁습니다 하고 말하며 나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1년에 한 번쯤 이럴 때도 있지. 정직하게 말해서 나는 더 이상 섹스 따위는 아무려면 어떠냐는 기분이었다. 토요일 신주쿠의 밤의 소란 속에 3시간 반이나 어슬렁거렸으며 성욕이나 알코올 따위가 뒤섞인 영문도 알 수 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나 자신의 성욕 같은 것은 보잘것없는 천하고 하찮은 것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와타나베? 하고 나가사와가 내게 물었다. 올라이트 영화라도 보죠. 한동안 영화도 못 봤으니까요. 그럼 난 하스미나 찾아가겠어. 괜찮지? 나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만일 괜찮다면 재워줄 여자 하나쯤 소개할 용의가 있는데 어떤가? 아닙니다. 오늘은 영화가 보고 싶습니다. 미안한데 언젠가 보충해 주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붐비는 인파 속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햄버거 집에 들어가 치즈버거를 먹고 따끈한 커피를 마셔 취기를 가라앉히고 나서 근처의 재개봉관에 들어가 영화 졸업을 보았다. 그다지 재미있는 영화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달리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대로 또 한 번 되풀이해서 그 영화를 보았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나와 새벽 4시 전의 썰렁한 신주쿠 거리를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정처 없이 어슬렁거렸다. 걷는데 지쳤으므로 나는 심야 영업을 하는 다방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으면서 첫 전철을 기다리기로 했다. 얼마 있으니까 다방은 역사 나처럼 첫 전철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었다. 웨이터가 내게로 오더니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과 동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는 좋다고 응했다. 어차피 나는 책을 읽고 있을 뿐이고 옆자리에 누가 와서 앉거나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내 앞에 동석한 사람은 두 여자애였다. 둘 다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인 듯 싶었고 미인이랄 수는 없지만 괜찮은 아이들이었다. 화장도 옷차림도 수수했고 아침 5시 전에 가부키조를 방황하는 그런 타입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분명 무슨 사정으로 막차를 놓치고 말았거나 어쨌거나 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녀들은 동석한 상대가 나라는 데서 약간의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말쑥한 모양을 하고 있었고 저녁 때 수염도 깎았으며 게다가 토마스만의 마에산을 열심히 읽고 있었으니까. 한 여자는 덩치가 큰 편이었는데 회색 요트 파카에다 하얀 진을 입고 커다란 비닐 레저 가방을 들었으며 조개 모양의 커다란 귀걸이를 양쪽 귀에 달고 있었다. 또 한 여자는 몸집이 작은 편이었는데 안경을 쓰고 격자 무늬 셔츠에 위에 파란색 가디건을 입었으며 손가락에는 터키색 파란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쪽 여자는
가끔씩 안경을 벗고 손가락 끝으로 눈을 누르곤 하는 게 버릇인 것 같았다. 그녀들은 똑같이 카페오레와 케이크를 주문하고는 뭔가 조용조용 의논을 하면서 천천히 케이크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했다. 덩치 큰 여자는 여러 번 고개를 갸웃거렸고 작은 여자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다. 마빈 게이며 비지스며 그런 음악이 크게 울리고 있어서 이야기의 내용까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아무래도 작은 여자가 고민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해서 큰 여자가 그것을 애써 달래고 있는 모양 같았다. 나는 책을 읽는 척하며 그녀들을 관찰하는 일을 번갈아 되풀이하고 있었다. 작은 여자애가 숄더백을 끌어안은 듯이 하고 화장실로 가버리자 덩치 큰 여자애가 나를 향해 미안합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다. 이 근처에 아직도 술을 마실 만한 가게가 있는지 혹은 알고 계세요? 새벽 5시가 지났는데 말입니까? 하고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예. 아니, 새벽 5시 20분이라면 대개는 사람들은 술이 깨서 잠을 자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아닙니까? 예, 그런 건 잘 알고 있긴 하지만. 하고 그녀는 몹시 부끄럽다는 듯이 말끝을 흐렸다. 저 친구가 굳이 술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해서. 집에 돌아가 둘이서 마실 수밖에 없겠군요. 하지만 전 아침 7시 반경 전철로 나가노에 가야 하거든요. 그럼 자동 판매기에서 술을 사가지고 거기 아무데나 앉아서 마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미안하지만 함께 가주지 않겠냐고 그녀가 말했다. 여자 둘이서 그럴 수가 없다면서. 나는 그 당시에 신주쿠 거리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체험을 해보았지만 아침 5시 20분에 전혀 낯선 여자들로부터 술친구를 해달라는 유혹을 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거절하기도 귀찮았고 또 시간도 있었기에 나는 가까이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정종 몇 병과 간단한 안주를 적당히 사가지고 그녀들과 함께 서쪽 출입구 광장 쪽으로 가서 즉석 파티를 벌였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두 사람은 같은 여행사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었다. 둘 다 올해에 단과대학을 나와 곧바로 근무하기 시작한 친한 친구 사이였다. 작은 여자에게는 애인이 있어 한 1년쯤 잘 교제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남자가 또 다른 여자와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상심해 있다는 것이 대가의 사연이었다. 덩치 큰 여자는 오늘 오빠의 결혼식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 나가노 고향 집에 갔어야 할 형편이지만 친구와 같이 있어주느라고 온 밤을 신주쿠에서 지새우고 일요일 아침 첫 차인 특급을 타고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다른 여자와 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죠? 나는 작은 여자에게 물어보았다. 작은 여자는 정종을 홀짝거리면서 발밑을 잡초를 괜시리 잡아뜯고 있었다. 그의 방문을 열었더니 바로 눈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지 뭐예요. 그러니 알고 모르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게 언제 일이죠? 그저께 밤. 그래, 문을 잠그지도 않았던가요? 그래요. 어째서 잠그지도 않았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그걸. 알 턱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 충격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건 너무 지독하잖아요. 그러니 이 애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큰 여자가 말했다.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한번 서로 잘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용서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겠지만 하고 나는 말했다. 누구도 내 기분을 모를 거예요. 하고 작은 여자가 여전히 잡초를 팍팍 잡아뜯으면서 뱉어버리듯 말했다. 까마귀 떼가 서쪽에서 몰려와 오다큐 백화점 상공을 넘어갔다. 날은 완전히 밝았다. 셋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큰 여자의 전철 시간이 다가왔기에 우리는 나머지 술을 서쪽 출입구 지하에 있는 불황자에게 주고 입장권을 사서 그녀를 전송했다. 그녀가 탄 전철이 보이지 않게 되자 나와 작은 여자는 어느 쪽이 먼저 유인할 것도 아니면서 호텔로 들어갔다. 나도 그녀도 특별하게 같이 자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다만 자지 않고서는 매듭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다. 호텔로 들어서자 나는 먼저 옷을 벗고 욕탕에 들어가 욕조에 푹 잠겨져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맥주를 마셨다. 여자도 이내 뒤따라 들어왔으므로 둘은 욕조 속에 비스듬히 눕게 되었다. 그 여자와 나는 맥주를 마셨다.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졸립지도 않았다. 그녀의 피부는 희고 매끌매끌했으며 다리 모양이 무척 예뻤다. 내가 다리를 칭찬했더니 그녀는 무뚝뚝한 소리로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침대에 들어가자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의 손놀림에 맞춰 그녀는 민감하게 반응했고 몸을 비틀며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12시 몇 분에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다. 편지도 메시지도 없었다. 뜻하지 않은 시간에 술을 마셨기에 한쪽 머리가 야릇하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나는 샤워를 하며 졸음을 쫓고 수염을 깎고 알몸인 채 의자에 앉아 냉장고에 주스 한 병을 마셨다. 그리고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차례대로 하나하나 돌이켜보았다. 생각나는 일마다 어느 것이나 유리판을 두세 장 사이에 끼워 넣은 것 같은 이상하고 어색하고 비현실적인 일들로 느껴졌지만 틀림없이 나의 신상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맥주를 마신 컵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목욕탕에는 사용한 칫솔도 있었다. 나는 신주쿠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고 전화부스에 들어가 미도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어쩌면 그녀는 오늘도 또 혼자서 전화당번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15번이나 벨이 울렸는데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20분 후에 다시 걸어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입구의 우편함에는 내 앞으로 온 속달봉투가 들어있었다. 나오코로부터 온 편지였다.